2024년 6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각 인물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무를 곳으로 나아간 아브라함,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한 노아와 모세,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늘 고백하며 그분의 선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놀라워하며 그의 다시 사심을 믿었던 제자들, 온갖 비방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 등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 이전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음을 정의 내릴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신 하나님,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내 삶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운용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의 증거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내 삶이 정말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불철주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자체가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두 가지 속성을 알면 좋습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보이는 왕의 말에 순종하는 자, 또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제 본문을 보면 아시아가 2층 난간에 떨어져서 심각한 병이 걸리고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바알세부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 그런 불복종,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신을 먼저 찾아가는 그 행동을 보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에게 심판을 선언, 죽음을 선언합니다. 이게 어제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에 격분한 아하시야가 엘리야에게 너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전해? 라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자신에게 죽음을 선언한 이 오만방자한 엘리야에게 얼른 너 지금 저 산꼭대기 내려와, 빨리 나랑 대면해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보이는 왕, 즉 그 세상의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는 전한 사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그 아시아의 왕에 순종할 이유가 없,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진정한 왕의 말을 선포한 거거든요. 진정한 왕의 말에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의 주권이 엘리야는 모든 삶의 주권이 바알세법이 아니라 뭐야?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자였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50부장과 그 군사들이 그를 위협적으로 협박하고 경고할 때도 어떻게 담대하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왕의 말을 진정한 왕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진정한 왕의 사람이니까. 가짜 왕의 사람, 진정한 왕의 사람이니까 그 왕의 말을 선포하는 것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0부장과 군사들이 엘리야를 위협적으로 협박할 때도 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플러스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50부장과 그 아하시야의 군사들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어? 비웃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세상에만 익숙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참된 왕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시간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엘리야의 경고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아시아의 왕의 부하들의 무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아하시야의 왕의 말에 순종해서 또다시 사람들이 그 왕의 신하들이 엘리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역시나 여전히 상황을 주도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보이는 왕, 세상의 왕의 말을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불살라 죽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들은 처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깨달아야 됐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실 이전부터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될 사건들이 수두룩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지혜로 설정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믿음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냥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주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훨씬 더 유익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설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엘리야의 믿음의 대상을 설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즉 인간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벌리시는 일들을 예민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가운데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거든요. 아시아가 두 번이나 자신의 50부장과 군사들이 불살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보낸 자들은 이전과 좀 달라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자들이었어요. 보이는 왕? 보이는 가짜 왕? 아니죠. 보이지 않는 진짜 왕.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왕의 그 세상의 왕의 명령으로 따라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동으로 보이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붙들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요. 참된 주권자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50명의 군사들과 50부장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생명이 붙들려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초대 교부이자 존경받는 신학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현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 약속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실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성이 기초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권위이라고 믿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생명을 간구했던 세 번째 아시아의 부하들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